2003년 12월 5일 오전 5시 20분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경찰은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여기 어디 아파트인데요. 친구가 죽었어요. 얼른 좀 와주세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경찰은 최초 신고자인 여자 한 명과 남자 한 명을 만나게 되는데 이 둘은 커플이었어요. 해당 아파트에 같이 살고 있는 커플. 이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는 침실 두 개에 거실 한 개를 갖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침실 두 개 중에 하나를 이 커플이 쓰고 있었고 나머지 하나를 이제 피해자가 쓰고 있었다고. 사건 현장인 아파트 거실은 멀쩡했습니다. 훼손된 게 없어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 피해자 방은 달랐죠. 당시 피해자 여성은 침대 위에 엎드린 상태로 침대 시트에 돌돌 말려 발만 딱 나와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를 들어 올렸을 때 피해자 여성은 알몸 상태였고요. 손은 등 뒤로 방 스탠드와 선풍기 전선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발 또한 속옷으로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없어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현장에 속옷, 팬티와 브라 다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브라에, 이 위에 브라에 끈이 없어. 브라 끈이. 또한 이 여성의 머리에 얼굴을 가리려고 했던 듯 하얀 베갯잎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요, 강도 살인인가 싶어서 분실물은 없는지 다 확인했어요. 하지만 이 여성 방에도 분실된 게 전혀 없었습니다. 금은 보석 다 그대로였어요. 폭행을 당한 흔적도 싸움 흔적도 없었습니다.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은 방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없어졌던 브래지어 끈 두 개를 발견했습니다. 플러스 침대 옆 베개 위에 작은 수건 뭉치와 검은색 반바지, 잠옷, 물티슈 등등. 경찰은요, 방 안에서 발견된 약 11개의 물품들을 모두 수거해 가요. 그리고 부검과 함께 이 모든 증거물 정밀 검사를 진행합니다. 우선 부검 결과 그녀의 사망 시간은 아마 12월 5일 오전 1시 반부터 오전 4시 사이. 그녀의 사망 원인은 질식사로 확인됐어요. 좀 특이했던 건 부검이가 이 여성의 입을 열어 확인하는데 입 안에 혀, 이 혀 왼쪽 하단에 멍이. 이걸로 보아 부검인은 아무래도 이 범인 범행하면서 이 여성의 입 안에 강제로 이물질을 지지겨 넣은 것 같다고. 얼마 안 가 증거물 그 정밀 검사 진행했잖아요. 그 결과도 나오는데 경찰이 현장에서 확보했던 베이지색의 위에 속옷 거기에서 이 피해 여성의 침 DNA가 나왔습니다. 즉 범인이 브래지어를 벗겨 이 여성 입에 지지겨 넣었다는 거죠.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성의 몸에 정액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데 웬걸 이 여성 몸 안에서 두 명의 정액이 나온 거예요. 두 남자. 그리고 여성의 하반신과 항문 주위에서 크고 작은 방금 난 듯한 새 상처와 낡은 상처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부검인은요, 이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 여성 생전에 좀 성생활을 이래저래 좀 거칠게 한 여자 같다고. 항문 주위에 새로 생긴 상처와 다리에 생긴 멍으로 보아 사고 발생 전 32시간 이내에 그녀는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던 것 같다고. 연달아 각각 두 명과 가졌거나 아니면 한 번에 그 쓰리썸이라고 하죠. 세 명이서 한 번에 관계를 맺었거나. 경찰은요, 성관계를 가지다가 혹은 가진 후에 갑자기 여자가 죽었다면 보통 남자들은 놀래서 병원을 데려가거나 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범인은 그녀의 손발을 묶고 베갯잎으로 얼굴을 덮었어요. 이게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인 살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단서가 나와 있잖아요. 그녀의 몸에서 나온 두 남자의 DNA. 이것만 확인되면 사건 해결 문제 없겠다. 경찰은 그녀 주위의 사람들부터 탐문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최초 신고를 했던 커플, 여자 아주킨과 남자친구인 예데파. 이 아주킨 말에 따르면 사망한 피해자의 이름은 22살이었던 노리타로 이 노리타 평범한 한 기업의 직원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둘이 만나게 된 인연은 노래방이었습니다. 낮에 평범하게 일하고 저녁에 아르바이트로 이 두 여자가 노래방 아가씨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둘은 너무 말이 잘 통했어요. 금방 친해졌습니다. 이래저래 대화를 하다가 아주킨이
뭐야? 너 여기 온지 얼마 안된 거야? 너 모텔에서 지내고 있어? 방 못 구했어? 노리타가 고향에서 올라와가지고 지낼 곳이 없다고. 이 말에 아주키니, 야, 그럼 우리 집으로 와. 나 방 하나 비어. 거기 너 써. 당시 아주킨 남자친구 예대파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죠. 남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는데 거기로 자기 친구를 또 불러 같이 산다? 이 예대파가 어떻게 한 거 아니야? 그런데 당시 아주킨이 노리타와 같이 살려고 한 이유는요. 이 집이 월세였나 봐요. 돈 나누려고. 그럼 부담이 덜해지니까. 어쨌든 노리타는 아주킨의 이 말에 너무 기뻤습니다. 바로 그냥 정말? 그래도 돼? 고마워. 그렇게 2003년 7월 노리타는 해당 아파트로 들어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방 두 개 중에 하나는 커플, 하나는 노리타. 사건이 발생한 2003년 12월 5일 새벽, 그날 밤 아주킨과 예대파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과거 행적에 따르면 노리타는 늘 두 사람보다 먼저 퇴근해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실 불이 늘 켜져 있었는데 이날은 집에 딱 왔더니 거실이 껌껌해. 그리고 무엇보다 현관문을 딱 열자마자 되게 불쾌하고 톡 쏘는 발꼬락 냄새가. 이 냄새에 둘은 생각했대요. 아, 혹시 노리타가 집에 외간 남자를 데리고 왔나? 하지만 집 안에 들어가려고 신발을 딱 벗는데 현관에 낯선 신발이 없어. 하지만 이때 그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너무 피곤했거든요. 뭐 남자를 데려왔든 안 데려왔든 아 몰라, 나 그냥 자고 싶어. 그렇게 자기들 방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아주킨 뭔가 싸한 거예요. 그거 아시죠? 내가 앞을 보고 있어도 옆이 살짝 보이는 거. 내가 방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뭔가 내 뒤쪽으로 쓱 지나간 것 같아. 내가 앞을 보고 있는데 이 옆눈으로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 순간 이상한 느낌에 아주키는 바로 남자친구를 불렀습니다. 야, 집에 누구 있나 봐. 방금 누가 내 뒤로 지나간 것 같아. 당연히 남자친구는 야, 뭐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 얼른 자. 여튼 이때 둘 다 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침대에 눕는데 이 아주킨 오늘따라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몸은 진짜 피곤한데 뭔가 찜찜한 느낌에 바로 잠을 못 드는 상태? 초예민 상태죠. 그런데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놀란 그녀는 바로 침실에서 나와 거실 불을 켰습니다. 현관을 딱 봤더니 어라, 현관문이 닫히고 있네. 와씨, 누가 있었던 거 맞네. 놀란 그녀는 바로 자고 있던 남자친구를 깨워. 너 얼른 내려가서 경비 아저씨 불러와. 시키고 바로 창가로 향했습니다. 왜? 이 아파트 출입구 하나뿐이거든. 이 새끼가 이 아파트 나가려면 분명히 이 출입구를 통해 나갈 거거든. 확인하려고. 아니나 다를까 몇 분 후 이 출입구를 통해 한 남자가 황급히 뛰어가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고 이때가 새벽 5시쯤이었어요. 너무 어두워서 아주키는 그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이 둘은요, 집에 도둑이 들었구나. 그래서 먼저 집에 잃어버린 건 없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를 노리타한테도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야, 지금 집에 도둑 든 것 같다. 너 잃어버린 거 없는지 확인해봐라. 얘기해주려고. 그래서 그녀 방문을 두드리는데 애가 답이 없어. 아씨, 모르겠다. 문을 그냥 열고 들어갔더니 애가 침대 위에 죽어있네. 놀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던 겁니다. 희미하긴 하지만 아주킨이 범인을 본 유일한 목격자죠. 그녀는요, 얼굴은 정확히 모르겠다. 그런데 피부가 보통 사람들보다 약간 더 검은 것 같았고 약간 인도인처럼 생긴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경찰은요, 사망한 노리타가 인도 남자친구를 사귄 적이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녀는 앞서 그랬잖아요. 둘이 노래방 아가씨 일을 하고 있었다고. 노리타 성격이 엄청 밝고 외향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녀와 관계를 맺은 남자들도 셀 수 없이 많다.
아죽힌 말에 의하면 노리타가 사망 직전까지 가까운 관계로 지냈던 남자는 딱 두 명. 엔지니어 일을 하고 있었던 하네프와 중국인 사업가 린신젠. 이 린신젠 같은 경우는 노리타의 가족들까지 다 알고 지낼 정도로 그녀의 가족들이 거의 뭐 사위 대접을 했을 정도로 되게 가까운 사이였다고. 경찰은 바로 이 린신젠 먼저 체포 신문합니다. 린신젠은요, 노리타의 사망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놀랬어요. 자기 말로는 사건 발생 약 5개월 전인 2003년 7월 그녀가 일하는 노래방에서 처음 알게 됐다는 거예요. 보자마자 뿅 갔다고. 자기가 막 번호 달라고 해서 이제 전화번호도 교환했는데 그 후에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받았고 약간 썸 같은 관계로 갔다는 거예요. 사건 바로 전날인 2003년 12월 4일 아침도 이 둘 문자를 나눴습니다. 이때 린신젠이 오늘 출근 잘했어요? 문자를 보냈는데 이때 그녀가 아, 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휴가 내고 집에서 쉬고 있어요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푹 쉬라고 말하고 잠깐 연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사건 날인 12월 5일 오전 12시 30분경 다시 한번 노리타한테 문자를 한 거예요. 몸은 어째 좀 괜찮아요? 그런데 답이 없었다고. 이때 그는요, 몸이 안 좋다고 했으니까 자고 있나 보다, 몸이 많이 안 좋나? 그래서 마음에 크게 안 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이 그녀가 죽었다고. 실제 그는요, 신문을 받으면서 대성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진실의 눈물이었던 걸까요? 경찰은 바로 그의 DNA를 검출, 노리타의 몸에서 발견된 DNA와 비교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불일치로 나왔어요. 또한 확인 결과 린신젠과 노리타 갈등 전혀 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그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어 자 그럼 그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남자 한 명 남았죠. 하네프. 그는 36살로 엔지니어였고요. 전직 배구 국가대표 선수까지 뛰었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남자 유부남이었다는 거예요. 여튼 경찰 바로 그에게 경찰서로 와달라고 요청하는데 이 남자 계속 거부하네. 왜 거부하지? 이것 자체가 뭔가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몇 번을 와달라고 해도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오는 거예요. 결론은요, 경찰이 그의 집으로 직접 가서 자고 있던 그를 체포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 경찰은요, 하네프의 얼굴을 보자마자 놀랬어요. 왜냐면 앞서 아주키니 묘사했던 범인의 얼굴 인도인같이 보였고 일반 사람보다 피부가 검했다. 이에 딱 들어맞는 거예요. 경찰은 바로 그의 혈액을 뽑아 DNA 비교 들어갑니다. 결과는 맞다. 노리타의 몸에서 두 명의 DNA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으로 확인된 거예요. 하네프, 네가 노리타 죽인 거 아니야? 이에 대해서 그는 절대 자기는 아니라고 극구 부인합니다. 하지만 조사하게 오라고 해도 안 오고 수사 협조도 잘 안 하고 너 같은데? 앞서 언급했지만 이 아파트 출입구 딱 하나였어요. 즉 이 범인 이 출입구를 통해 들어왔을 거라는 겁니다. CCTV에 모습이 남을 수밖에 없다. 확인해 봤더니 사건 당일 하네프가 왔다 갔다. 실제 이 모습을 아파트 경비원도 여러 번 봤습니다. 모든 정황이 하네프 너를 가리키고 있죠. 경비원은요, 하네프가 이전부터 여러 번 아파트를 왔다 갔다 했다고 증언합니다. 노리타와 함께 아파트로 들어온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사건 당일도 하네프와 노리타를 봤다고. 경비원은 자기가 한 말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제 두 사람이 그날 입고 왔던 옷이 뭐였는지까지도 다 말해요. 그리고 실제 같이 살고 있었던 아주킨 역시도 하네프와 노리타 매우 가까운 사이였고 두 사람이 함께 방에 들어가는 것도 자주 봤다. 그 방에서 약간 야릇한 소리가 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증언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는요, 와 진짜 돌겠네. 네, 그날 노리타 만난 거 맞아요.
12월 3일 저녁 10시쯤에 놀이터 집에 갔었습니다. 왜 갔냐? 나이트 가서 놀라고. 같이 나이트 가자고 놀이터 데리러 왔던 거예요. 못 믿겠으면 같이 나이트 가서 논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같이 놀다가 4일 오전 1시 반쯤에 나이트에서 나왔습니다. 그 후에 놀이터를 데려다 주러 둘이 아파트로 향했죠. 거기서 이제 한 두어 번 성관계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반쯤 저는 그 아파트에서 나왔어요. 그때 놀이터 살아있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이 말에 경찰은요. 그럼 4일 새벽 3시 반쯤 아파트에서 나와 뭐했냐? 이 말에 그는요. 집으로 바로 와서 잠깐 눈 붙이고 정상적으로 출근했다가 퇴근했다. 그 후에 피곤해서 12월 5일 오전 10시경까지 잤다. 그 후에 우연히 친구한테 놀이터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라는 겁니다. 부검이는요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줍니다. 놀이터 몸에서 정액 2명께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비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 F의 정액이 60%, 의문의 남자 정액이 10%. 경찰은요 한 F 네 정액이 더 많으니까 네가 마지막으로 그녀와 성관계한 남자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죽인 거 아니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F의 변호인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녀 몸에서 한F의 정액이 많이 나왔다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범인으로 모으는 건 너무 억지 아닙니까? 그 10%의 남자가 마지막 성관계 남자일 수도, 그 사람이 범인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검이도 이렇게 말해요. 아, 솔직히 이 퍼센트 수치들은 단지 한F와 놀이터가 확실히 그날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것만 증명할 뿐 이 두 남자 중에 누가 먼저 그녀와 성관계를 가진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선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한F의 변호사는요. 한F는 범인이 아니다. 범인은 그 10%의 낯선 남자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앞서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약 11개의 증거품, 뭐 물티슈나 속옷, 잠옷 등등 다 수거해서 검사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이 11개의 증거품들 중에서 이 낯선 남자의 DNA가 또 나온 거예요. 놀이터의 손톱 사이에서까지 말이죠. 거기다 놀이터의 입에 쑤셔 넣은 걸로 추정되는 위의 속옷, 브래지어, 거기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자의 DNA도 확인됐습니다. 변호사는요. 한F가 놀이터를 죽인 걸로 의심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로 봤을 땐 타인의 범행도 배제할 수 없다. 놀이터와 한F 간에 갈등 없었다. 범행 동기가 전혀 없지 않냐. 나이트 가서 잘 놀고 온 다음에 갑자기 죽이냐. 성관계 하고 싶으면 그냥 하면 되는 사이인데 한F가 범인이라는 직접적인 증거 없다. 결론적으로 2004년 7월 1일 재판부는 한F에게 증거 불충분 무죄를 선고합니다. 법원은요 그 10%의 정액 주인 그 남자가 범인인 것 같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남자가 누군데? 경찰이요 그녀 주위에 연락하던 남자들 모두 찾아가서 DNA 비교했었대요. 그런데 한 명도 맞는 사람이 없어. 사건 현장 집엔 누군가 강제로 침입한 흔적 없었습니다. 이 말은 그 낯선 남자, 놀이터가 아는 남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제가 이리저리 이 사건을 찾다 보니까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놀이터가 당시 살던 그 지역의 주 총리였던 이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 뭐 이런 소문이. 그래서 경찰이 이 총리도 조사를 했었다는데 뭐 혐의점은 없는 걸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말레이시아 경찰은 이 사건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바로 재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는데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아주킨과 예대파 이 커플을 의심했어요. 같이 살았으니까. 같이 살면서 원한이 쌓인 거지. 그래서 죽인 거 아닌가?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쫓으면 되지. 죽여버리면 자기들한테 득이 될 게 없잖아요. 월세 문제도 그렇고 자기들이 또 제일 먼저 용인선상에 오를 것도 뻔한 거고 자기들이 죽였다면 땅에 묻거나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당연히 경찰 이 두 사람의 DNA도 바로 조사하고 했던 것 같은데 이 둘 또한 혐의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야간 근무 끝나고 왔다가 시신 발견했잖아요. 같이 일했던 동료들 증언도 있고
그렇다면 도대체 이 범인은 누구인 걸까?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나간 걸까? 왜 죽인 걸까? 정말 한에프 범인이 아닌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미제 사건이라는 노리타 살인 미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